모든 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계가 그런 영향을 받는 단계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바바가 카르마 티히트 단계에 대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카르마 티히트 단계를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내가 그 카르마 티히트 단계가 됐는가? Balance 근데 바바는 또 아주 좋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카르마 요기가 되는 것. 그래서 물론 우리가 카르마 행위를 많이 행하죠. 그러나 기억은 요가 상태는 늘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라도 합격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뭘할 때든 언제든지 내내 바바를 기억한다고 할 수, 자기 합격증 줄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누가 손을 들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가 뭐 안다.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알고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는 동안 기억을 바발 기억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내가 카르마 티트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카르마 티트 상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주변의 남들의 행동 상황에 또는 주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이 넘치면서도 초월해 있는 상태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 대해서도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여러 가지 할 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카르마티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와서 그 녹음을 좀한 두어 가지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서 이제 그걸 다시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바가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카르마 티트 단계면 너희가 모든 성취 이미지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한번 이 카메라가 고쳐져서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바 말씀이 때가 아무런 그 의사소통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였죠. 그럴 때 내가 그 카르마 티히트 단계의 그 수준의 생각이 될수 있으면 일어나야 될 일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 단계에 대해서 그만큼 카르마 티히트가 되어야겠다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디 장키가 이 슬로건을 훈련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다디가 저를 불러서 24시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좋은 파독을 많이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전화로 대화를 할때 시간이 적게 걸리게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파독을 보내면 이해가 더 빨리 되고 공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미리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될때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시니어들이나 특히 그런 또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아주 조화된 그 일치되는 상태가 될때 그게 가능하다고 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바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을 때 너희의 생각으로 하는 성취, 그게 카르마 티히트 단계에서 자기가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바가 또 여러 멀리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죠.
다시 살펴볼 시간이 이번에 없었는데 바바가 아주 간단하게 그 주로 카르마티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브라마 바바가 어떻게 당신의 카르마티트 단계에 이르렀는가를요.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카르마티트가 되면 몸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다디 장키는 나는 카르마티트 단계 상태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카르마티트가 돼서 그냥 곧장 떠나버리면 언제 내가 그 카르마티트 단계를 봉사에 쓰겠는가라고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바가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카르마티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일 때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바가 또 사카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을 통한 봉사라고 할 수,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계를 창조할 때,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죠. 가장 높이 되는 거,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고 높은 존재가 되는 거, 거룩함에서 순수성의 광채, 빛의 왕관이 생기는 것이 거룩함이죠. 요즘에 사람들은 특히 그 상당히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높은 단계인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은 상태란 모든 걸다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의 왕관을 표시하는 거죠. 거룩함과 높은 위치에 이르는 거. 그두 개의 왕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태도는 아주 미묘합니다. 때때로 뭐 2년 전, 3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람들과 일이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무거움이, 마음의 무거움이, 저항감이나 얼굴에 미소가 가셔버린다든지, 그거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태도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바바가 말씀하신 씨앗을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은 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염원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때 이유가 뭐였든 간에 그때 어떤 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것에 관련된 그 태도, 똑같은 태도,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것은 카르마티트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영혼들과 과거의 카르마를 다 청산했다라는 게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초월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필링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바바가 너희가 다 태워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카르마티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럴 때 사실 내가 굉장히 파워풀해서 정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아주 고귀한 생각을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할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이 가득한 영적인 그런 유대 관계가 그 영혼과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카르마티트가 단지 과거를 청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성 면에서 관계 접촉 모든 면에서 그 순수성이 실제로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바바가 이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아주 미묘한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정말 축복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도 물론 뭔가 얻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이죠. 바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Someone was giving example that there are 누군가가 어떤 예를 들기를 달라이 라마의 통역사 예를 들었어요. strong follower and translator. 그 사람이 굉장한 아주 강력한 추종자고 통역사였는데 우리 시스터 중에 한 명이 얘기하기를 근데 그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몇년 뒤에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랍니다. 근데 달라이 라미가 그래서 이 사람 다시 통역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시스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브라마 바바 그렇게 하셨습니다. 20명, 30명이 야기야를 떠날 때에 바바가 좋다 자녀들아 너희가 뭘 원하든 아주 잘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10년 동안 많은 걸 얻었으니까 오늘 너희가 떠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떠나서 어디를 갔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바바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Not sure Baba's love, but그게 쉬 바바의 물론 사랑이겠지만 브라마 바바를 통해서 그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 얘기 나눴던 시스터가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이 사람 가버렸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럴 수도 있겠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는 거 바바가 내가 가까이 관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맥 연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물질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An relationship with our purity. 우리의 순수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그 상대방도 고귀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느끼고 나는 나만 고귀하고 남들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디 프라카시마니의 드리시디와 사랑은 그저 몇초 만에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스카라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파동과 태도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게, 남들이 드높여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높은 존재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단한 명의 영혼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바바가 우리에게 어떤 봉사거리를 주시면 그 일하고 봉사하고 와서 다그 만족을 하는지를 바바가 늘 보셨습니다. 봉사 끝난 다음에 한번큰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게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50명이 뭐 작은 일, 큰 일,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해서 50명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걸 개관식도 하고 주지사도 오고
또 주지관이 주지사가 자기 관저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마드완에 갔어요. 근데 바바가 저를 보시더니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모든 영혼이다 이렇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바바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게스트였어요. 근데 그 사람 딸이 그 거의 헌신한 BK였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개관할 때 자기의 앞에 나서서 좀 하고 싶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7명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7명만 앞에 내세우고 근데 그 나중에 좀 확실하게 봉사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앞에 댔어요. 근데 그 앞에 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주지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중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명만 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느냐고 누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앞에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제안을 시켜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때는 태도 면에서 말이나 우리의 에너지 면에서나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오 당신은 여신이다 이렇게 볼 그런 분위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당신의 신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또 여러 규칙들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지만 그 내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까움을 경험하고 사랑을 갖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뭘 듣고 뭐가 마음에 들면 그걸 바로 곧장 시작합니다. 처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바바가 너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가장 부유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모두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게 가장 부유하다는 것의 의미죠. 순수성은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바의 자녀들이 갖는 순수성의 그 집단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 내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야 순수성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게 되죠. 그걸 다 없애고 완전히 가득 차게 그러면 정말로 파워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바바가 순수성의 파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바의 자녀들이 가진 순수성의 파워를 우리가 그렇게 될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막 이미 순결 생활도 한다. 뭐난 희생도 많이 하고 버림도 많이 하고 분리해서 산다. 그래서 그 순수성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고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뭐더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거룩해지려면 그 순수성을 가지고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 생각과 태도와 드리쉬티 그리고 말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을 지각 있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포함돼 그게 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다란 그 전체로 하나를 모아서 바바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가정에 사는 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바가 세계 변화를 위해서 너의 순수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자와 현자들이 있어도 또
예, 가정에 있어도 또 그 은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순결 생활을 하고 순수하게 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 자녀들이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세계에 봉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바바가 나를 사용해서 세계 변화에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르마 뒷대 단계 때 생각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분열이 되지 않은 그런 미래. 그래서 아주 오직 순수한 생각만으로 통일이 돼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협조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때를 생각합시다. 우리의 카르마 뒷대 단계 순수성과 카르마 뒷대 단계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옴 샨티. Che Bosok, Dadi Prakashmani의 말씀입니다. Hamare neno me baba. 우리의 눈 속에 바바가 들어 있습니다. 또 바바의 눈 속에 우리가 각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바와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바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줬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파워와 사랑을 끊임없이 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해야 되고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바가 서틀리전에서 매일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느끼고 또 여러분을 서틀리전으로 데려간다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때가 전체 사이클에서 유일한 합류 시대인데 이때 서틀리전의 선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때입니다. 세상은 서틀리전이 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틀리전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바 말씀이 지금 이때의 너희들의 특별한 역할이 이 합류 시대의 특별한 역할이 바로 서틀리전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왔다 그 서틀리전으로 왔다가 가는 거 하는 겁니다. 바바가 지금 서틀리전에 앉아 있습니다. 황홀경 메신저들이 바바에게로 가고 또 바바도 또한 서틀리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거듭거듭 만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신이 와서 우리를 직접 만났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시는 분이, 거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 직접적인 고귀한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작은 일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바의 그런 품성들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묘한 것입니다. 지각의 선이 명료해야 바바의 품성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까르마가 있게 되면 바바 말씀이 당신이 바바가 책임지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은 나에게 책임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잘못하는 까르마조차도 내가 그걸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바바가 책임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까르마가 일어날 수 없고 혹시 잘못이 되더라도 바바가 그걸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더라도 바바는 즉각 그거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바바가 어떻게 잘못된 걸 옳게 바로잡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매일 많이 봤습니다.
만일 내가 그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모든 이에게 행운의 공여자인 아버지가 그의 거룩한 백조들과 함께 지식의 보석들의 홀리를 축하하기 위해 왔다. 축하한다라는 것은 만남을 축하하는 것이다. 일요일 날의 아비약트멀리입니다. 밥다다는 지극히 사랑스러우며 쉬운 요기이며 협조적인 요기, 그리고 끊임없이 바바의 과업에 협조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을 보며 언제나 기뻐한다. 또 순수한 태도와 순수한 드리시티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들을 만나며 기뻐한다. 그 모든 거룩한 자녀들을 보며 언제나 기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위대한 영혼들도 또한 순수한 이들로서 칭송이 되지만 너희들 고귀한 영혼들은 가장 높은 방식으로 거룩해진다. 즉, 생각이나 꿈에서조차도 불순함이 너희들의 순수한 태도나 드리시티를 높은 단계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순수하기 때문에 즉 의식이 순수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태도와 비조는 자동적으로 순수해진다. 단지 너희들만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또한
물질조차도 물질도 순수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순수성으로 인해 물질이 순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래의 여러 생 동안 순수한 몸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조들이 된다. 즉 끊임없이 순수한 생각을 갖는 고귀한 영혼들이다. 높은 중에 가장 높은 아버지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고귀한 자들로 만든다. 가장 높은 순수성이란 가장 높은 순수성을 얘기하고 그건 평범한 것이 아니다. 평범하게 순수한 영혼들은 평범하게 순수한 영혼들이 위대하게 크게 높게 순수한 영혼들인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며 당신들의 순수성은 지극히 드높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날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순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 고귀하게 드높으면서도 순수한 영혼들의 순수성과 그들의 순수성 차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서틀 이전에서 바합다다는 자녀들이 때때로 생각으로나 글로 써서 한 약속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단계 면에서 마하라티든 봉사의 측면에서 마하라티든 둘 다 때때로 아주 좋은 훌륭한 약속들을 해왔다. 너희가 얼마나 약속했는지 기억이 나느냐? 마하라티들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얻은 축복이나 유산, 그거를 얻는 것을 성취하는 걸 바탕으로 한 마하라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뭔가 봉사에 자기가 가진 이러저러한 특질을 바탕으로
마라티가 되는 것이다. 둘 다 마하라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마하라티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는데 그건 자기 단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으로 초감각적인 기쁨의 그네를 탄다. 충족감의 그네,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그네를 탄다. 두 번째 종류의 마라티들은 봉사에 있어서의 그들의 특질을 바탕으로 하는 마하라티들이다. 그들은 봉사의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봉사에 의지해서 충족감을 갖는다. 봉사의 특질 때문에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즉 봉사를 바탕으로 마음의 충족감을 갖는다. 그리고 봉사의 특질을 바탕으로 모든 이들에게서 또 사랑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나 가슴으로나 끊임없이 만족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머리로만 그렇고 어떤 때는 가슴으로 사랑을 받는다. 때때로는 그게 피상적이고 때로는 가슴에서 우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에서 그들이 가진 특질 때문에 그들이 마하라티가 된다. 그들도 그래서 마하라티의 대열에 들어간다. 매 순간 축복을 통해서 바바로부터 끊임없이 축하를 받는 자들에게 좋은 염원을 통해서 모든 브라민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들에게서 끊임없이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들인 자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벗에 동반에 물드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축하하는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옴 샨티 모이니 디디께도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바브다다가 말씀하실 때 바바를 봤는데요. 바브다다가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2000년대, 2010년대 어떻게 밥다다가 달랐는가? 그 멀리도 달랐고 밥다다도 상당히 달라 보여서 그래서 정말 다디굴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를 보겠습니다. Holiest and highest soul.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영혼. 바바는 거룩한 이들 중에 가장 거룩하며 그가 나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게 만들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인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이러한 의식으로 행해진다. 나는 전능한 바바의 자녀이며 나는 이 세계 사이클의 무한한 드라마 안에서의 전능한 바바의 자녀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영혼. 바바 is the holiest. 바바는 가장 거룩한 중에도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중에도 가장 거룩하고 그는 나를 가장 거룩하고 높게 만들고 있다. Every thought and every action. 순수한 영혼인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러한 의식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행해진다. I'm a child of the Almighty Baba. 나는 within this unlimited drama of the cycle of the world. 세계 사이클의 무한한 드라마 안에서 이 무한한 드라마 안에서 전능한 바바의 자녀다. Baba is the holiest. 바바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하고 그가 나를 가장 거룩하고 높게 만들고 있다. Every thought and every action. 순수한 영혼인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해진다. I
am a child of the Almighty Baba. 나는 이 세계 사이클의 무한한 드라마 안에서 전능하신 바바의 자녀다. Om Shanti. Om Shanti.